해가 안뜬 하늘이 원래 이런 거예요? 5시 18분, 아, 20분. 이제 저는 조금 더 일찍 또 일어났는데 저절로 수영하러 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수영하러 가는 길이에요. 진짜 지금 이 날씨, 그다음 느껴지는 공기, 모든 게 좋습니다. 완전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두 번째 수영 배우는 날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되게 재밌게 배워서 오늘도 열심히 발차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시 39분에 도착했습니다. 7시에 수영 레슨인데 아무도 안 오고 제가 1등으로 도착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보면서 러닝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수영 레슨인데 열심히 발차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왔을 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한없이 기다렸었는데. 계속 위로 가는 거예요. 저 여기서부터 뭐 금강산 고성 나와서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지나갔대요. 근데 내려서 환승하러 가는데 하늘 봐요. 너무 그림 같지 않아요? 나무도 멋있고 어딜 가나 새소리가 나요. 도로가 있어도 너무 좋아. 길 건너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 건너서 환승하라고. 확실히 강원도라 옥수수밭을 자주 봐요. 되게 많이 컸네. 이거 많이 큰 거 맞죠? 근데 여기는 정말 하늘이 다 달라요. 아무튼 이곳에서 한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무거나 타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거나 타고 그냥 내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고성이 여기? 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눌렀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밤엔 좀 무섭겠다. 저기가 그 대표님이 얘기했던 바다 정원이구나. 굉장히 큰 카페가 있대요. 바다 바로 앞에. 지금 가볼까? 아, 근데 밤엔 또 괜찮아. 저 지금 있는 쿠폰 좀 쓰려고 하거든요. 버스 기다리겠습니다. 왠지 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기 운전해서 올까 했는데 그냥 온 김에 가볼래요.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는 거지 뭐. 바다정원 카페를 꼭 한번 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복장도 사실 바다정원 가도 될 그런 목장이어서 저희 가겠습니다. 근데 많은 승용차가 저쪽으로 가네. 오늘이 화요일인데 사람 안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바로 앞에 있으니 그냥 저희 갈게요.
책상이 저렇게 보여서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 다시 켰어요. 그 유명한 바다 정원이란 곳을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덥진 않거든요. 근데 햇볕이 비쳤다고요. 안 비쳤다고. 아, 그래요. 모자 쓰고 오기 잘했어. 어머, 최대한으로 안 흔들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닥을 안 보고 카메라를 봐서. 저기에 있는 건물이 카페인가 봐요. 여기 완전 큰 빈터가 있어요. 여기다 뭐 하면 되지 않나? 벌써 뭐 하려고 계획했을 수도 있겠지.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평일인데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네요. 마차로 오는데 나는 버스 잘못 내려서 걸어오기. 완전 럭키. 앞이 바다니까 바다 정원이겠죠? 그러면은 저기서 걸어와도 되겠다. 보다가 설악산이 저렇게 보이고, 입구에 시들어가는 정원. 봄에는 되게 꽃으로 가득하겠네. 글씨체가 좀 뒤에 있어. 주석에 자리 잡겠습니다. 혼자니까. 와, 천세 이렇게 가까이 있어.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습니다. 제가 찜한 자리는 아직 있긴 해요. 뒤엔 사람들이 안 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혼자인데 앞에 의자 가지고 앉을까? 모자 쓰고 오기 잘했어. 지금 햇빛이 따뜻합니다.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우연히 오게 됐는데, 사실 여기를 가라고 그 지금 묵고 있는 숙소 그 대표님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 데서 공연하면 최고라고 막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많아서 하면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바다 앞에서.
아까부터 앉아 있었는데 되게 막 로봇이 친 듯한 피아노 기계가 들려. 저도 그렇게 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코가 더 좋아요. 안타깝게도. 여기 뭐 있나 궁금해서 가봐야겠어요. 지금 커피숍 바다가 있고. 내 가방 괜찮겠지? 빨리 갔다 와야지. 저기 앉아있다. 좋았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정원처럼 꾸며놨네요. 내 이름 인정. 아, 여기가 있었네. 여기 피는 있나? 여기에서 바다 나갈 수 있네요. 귀여운 평창. 내 이름 알았었는데 인형 살까 진짜 엄청 고민했었습니다. 저 그늘도 있네. 오케이. 사진만 찍고 나가겠다. 좋긴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람들 없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들은 클라이미 드러민 중에 지금 영혼 없어. 영혼 없는 연주. 아무리 모든 것이 AI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음악을 진짜 다양하게 듣긴 하는데. 결국은 저에게는 코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재즈도 좋긴 해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재즈의 제의도 모르는데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연주력 정말 뛰어나신 뮤지션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낸 재즈 냄새 조금 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첫눈이 오면 너를 만나고 싶어 랑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첫눈이 오면 너를 만나고 싶어는 약간 처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눈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노래이고 오늘 하루 잘 보냈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어요.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연주력도 정말 출중한 겨울에서 봄이라는 그 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노래가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녹음해봤어요.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즉흥적으로 좀 합주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요즘 돌비 애트모스 믹싱과 마스터링 그 다음에 녹음으로도 유명한 오디오 매트릭스라는 곳에서 다 같이 녹음을 동시에 했어요. 처음 경험해봤어요. 너무 재밌었고 보람있었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귀인이죠.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신 강호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CD를 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곡장이 바다 정원 곡장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화롭고 좋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샷 막 많이 건지려는 사람들 되게 지금 앞에서 여러 포즈로 사진 찍고 계시는데 그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짜 딱 여기에서 공연하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를 오려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려고 많이 오네요. 화요일인데도 주차장이 거의 꽉 찼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더 많다는 얘기죠. 행복합니다. 혼자 여행에서 안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할 때 짐을 다 들고 가야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하니까 짐이 꽤 있거든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기 잡힌 좋네요.
주말에는 앉을 데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일곱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앉아서 식구 받아보다가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사하고 행복한 기운이 영상 넘어서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걸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음료수 혹시라도 쓰레기 놓고 갔다고 착각할까봐 이렇게 썼어요. 다행히 볼펜이 있었어. 꽃 좋아하는 엄마가 굉장히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뻘 되시는 분들이 꽃 사진 찍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지금 6월 중순, 이제 6월 말이니까 봄에 와도 멋있겠네요. 정원 맞네. 여기 이렇게 포토샷도 있어요. 아, 포토존. 찍지. 갔다 왔습니다. 내 자리 잘 있다. 여기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아요. 책 읽으면 딱인데. 근데 제가 책을 딱한 권 가져왔어요. 찰리 채플린 자서적. 진짜 두껍거든요. 아직 다 못 읽어서. 그리고 여기 시립도서관도 있어서 책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과연 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벌써 아니 며칠 이제 일주일 다 되었는데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떠날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제 뒤에 단체 아주머니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듣기는 좋은데 이제 떠나야겠어요.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합시다. 안녕. 홀로 이렇게 자기만의 멋을 뽐내는 너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멋있다. 자기의 계절은 아닌 것 같아 아직. 아! 여긴 없네. 친구들은 여기 혼자 있었어. 방땅가 사진 찍는 분들 완전히 자리를 잡았네. 조금 비양심이다. 사람들 기다릴 수도 있는데 여기도 독도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사진 찍으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루프탑 안 왔으면은 후회할 뻔했어요. 물론 여기는 어쩌면 다시 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왔을 때 제대로 봐야 하니까. 아까 마지막 장면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루프탑에서 내려가보는 바다장면. 너무 날씨가 좋아요. 강원도는 서울보다 덜 덥고 되게 시원한 것 같아요.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래서 서핑하기 좋은 건가?
저 내일 윈드서핑 너무 기대돼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행복을 찾아서 살아요. 안녕. 아무도 없어요.